포천신문 주부명의 기자단은 지난 14일 포천신문사 1층 문화센터에서 2013 불후의 도끼 및 기금 마련 1일 찻집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1일 찻집 행사는 오전 10시 오픈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광옥자 단장을 비롯한 주부명의 기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했으며 참석자들은 미리 구입한 초대장과 이웃돕기 성금 및 기금으로 사랑의 온정을 더했습니다. 좋은 음악과 차 한 잔, 먹거리를 즐기며 함께 어우러져 담소를 나누는 정다운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덕분에 불운한 지역사회 포천의 비례 역시 희망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부루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이 지역에 불의를 떴지 않은 찻집, 1년 찻집을 분칠을 땡기게 우리 주부명의 기자단에서 우리 박혜락 부모님께서 단장 시절에 이런 행사를 시발을 해서 지금까지 포천의 불의를 떴게 하면 포천신문사 주부명의 기자단의 불의를 떴게 1년 찻집이 가장 으뜸이고 명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과 건강과 그 다음에 배려다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배려로 인해서 그와 나보다 못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 자체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